재밌게요? 지금 하면 돼요? 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원팀의 막내 정훈입니다. 원팀에서 웹 포지션을 맡고 있고요. 네, 막내 정훈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유시간일 때는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기 많이 하고 또 게임! 제가 또 게임, 내가 또 게임을 좋아하거든. 자전거는 보통 이제 한강에서 많이 타는데 내 마음도 뻥 뚫리는 느낌? 그래가지고 한강에서 많이 타. 또 이제 BC 형이랑 나랑 포켓몬고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, 많이 하는데, 포켓몬고 하러 막 엄청 보스 포켓몬을 잡으러 둘이서 막 되게 많이 다니거든. 그 옥수에서 아마 보스 포켓몬이 뜨면 우리를 BC 형과 나를 볼 수도 있어. 무인도에 가면 아무래도 다섯 명 중에 제일 생존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첫 번째는 BC 형이고, 두 번째는 나고, 세 번째는 재현이 형, 네 번째가 루빈이 형, 다섯 번째가 진우 형,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, 내가 어릴 때부터 정글의 법칙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정글의 법칙에서 꼭 필수템 첫 번째 물, 그리고 불, 그리고 칼,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모든 짓 다 할 수 있어. 그래가지고 호주를 봤는데 되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소개가 돼가지고 되게 이쁜 것 같아서 호주를 꼭 가보고 싶은데, 첫 번째가 김치랑 라면이랑 고추장. 왜냐면 꼭 가면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이 세 개를 꼭 가져가고 싶어. 치킨! 옛날 통닭 그런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고, 그게 추억의 맛이라 해야 되나? 옛날 치킨 되게 좋아해. 아, 근데 이거 진짜 개인적 취향이에요. 나는 연상. 어릴 때 내가 남동생이 두 명 있거든. 그래서 맏형인데 누나 있는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러웠거든. 그래서 그냥 나도 누나 있어보고 싶다 생각해서 연상. 피카츄 파이리. 파이리. 파이리랑 꼬부기. 파이리. 왜냐면 내가 포켓몬고에서 파이리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잡았거든. 그 리자몬까지 진화시키는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부었어. 그래서 꼭 나는 파이리. 꼬부기는 잘 안 나와. 파이리가 제일 많이 나와. 안녕. 반말로 하니까 많이 어색한데.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 줘서 너무 고맙고,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. 사랑해!